안녕하세요. 위더컬러입니다. 제가 2년 전에 BenQ SW271 모니터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제품이 2년이라는 시간 끝에 새로운 모니터들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BenQ SW272와 여기 있는 BenQ SW272Q 두 가지 모니터로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BenQ SW272U는 4K 해상도, 그리고 여기 있는 BenQ SW272Q는 QHD 해상도로 두 가지 라인업으로 분화하게 되었습니다. 요 BenQ SW272Q 같은 경우에는 27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QHD 해상도 가로 2660, 세로 1440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도비 RGB를 제한하는 광세격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용 모니터답게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팩토리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균일도 보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 후드와 피벗이 가능한 스탠드, 그리고 BenQ의 특징이었던 요 핫키퍼기, 이번에 무선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먼저 BenQ SW272Q의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니터는 전문가용 모니터답게 반사가 안 되는 매트한 회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베젤의 경우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아우터 베젤은 위쪽과 측면은 1mm로 베젤리스라 할수 있고 아래쪽은 23mm입니다. 패널에 위치한 이너 베젤의 경우 위쪽과 측면은 6mm이고 아래쪽은 1mm입니다. 요즘 베젤리스가 유행이고 이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문가용 모니터라면 운반 시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아우터 베젤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전원 버튼과 OSD 조작기가 있으며 왼쪽 하단에는 USB 허브가 있습니다. USB 허브에는 USB 3.0 Type-A 포트 두 개와 풀사이즈 SD카드 슬롯, 그리고 3.5파이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USB 허브가 모니터 뒤쪽이 아니라 하단에 있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후면에는 DP 포트 1개, HDMI 포트 2개, 그리고 USB 타입B와 타입C가 있으며 타입C는 90W PD 전원 공급과 DP/Alt로 영상 송출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포트를 가려줄 수 있는 덮개로 있어서 선정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스탠드는 당연히 틸트, 스위블은 물론 피벗까지 지원합니다. 전작과 비교하여 외형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3세대로 업그레이드된 핫키퍼 G3입니다. 이제 무선 핫키퍼를 이용해서 모니터의 밝기, 컬러 모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불러오기 등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무선 3채널 통신을 지원하여 3대의 모니터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스튜디오에 SW272U 모니터를 6대 판매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채널 수가 모자라서 다른 모니터도 같이 작동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향후 핫키퍼를 유선으로 쓸수 있는 솔루션이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모니터에서 중요한 컬러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enQ SW272Q는 사진, 디자인, 웹 작업을 위해서 sRGB, 어도비 RGB, 디스플레이 P3를 지원하고 영상 편집을 위해서 REC 709, DCI P3, 그리고 HDR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 각각의 컬러 모드들이 얼마나 잘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쪽에 보이는 클라인 K10A라는 1,000만 원짜리 레퍼런스 측정 장비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색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모니터의 흰색의 색상, 즉 색온도는 보통 D65, 6504K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니터를 측정해 보면 그보다 훨씬 낮은 6100K 내외의 값으로 더 누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맥북을 제외한 M북은 6600K이긴 하지만 색조, 틴트가 틀어져 있어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니터는 신제품이 아니라 데모 장비라서 사용 및 보관 환경에 따라서 색이 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평가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색온도를 제외한 부분은 전문가용 모니터답게 팩토리 캘리브레이션, 공장 검교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의 컨트라스트에 해당하는 감마값도 각각의 모드에 맞춰서 잘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들도 색온도가 틀어진 걸 반영했을 때 어도비 RGB, sRGB, REC 709는 정확한 컬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P3 색액을 사용하는 DCI P3, 디스플레이 P3, M북은 색차, 컬러 오차가 상대적으로 더 있는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팩토리 캘리브레이션 리포트에서도 어도비 RGB에 대해서만 나와 있으며 P3는 빠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영역에서 P3는 SDR에서는 크게 주행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P3는 HDR에서 중요하지만 이 모니터의 최대 밝기가 300 밖에 되지 않아서 HDR용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는 IPS 패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명암비는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IPS 패널이 1000대 1 이상의 수치를 보여줘야 하지만 이 모니터는 600대 1보다 낮은 측정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낮은 명암비야말로 전문가의 모니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균일도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모니터들은 위쪽과 아래쪽에 LED바를 부착하고 디퓨저를 통해 화면 전체에 빛을 확산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의 렌즈 비니팅처럼 구역에 따라 밝기나 색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BenQ SW272Q는 균일도 보정 기능을 이용하여 화면의 중심과 주변의 색을 잘 교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흰색의 밝기가 희생되어 명암비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 모니터는 균일도 보정 기능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어서 중심이 어둡고 주변으로 갈수록 좀 더 밝아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끝쪽 테두리 영역을 제외한다면 밝기 차이가 5% 이내로 정말 잘 교정되어 있어서 그레이드 1급의 레퍼런스 모니터에 준합니다. 다만 색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왼쪽은 푸르고 오른쪽은 붉기 때문에 그레이드 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색온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이 있어서 BenQ SW272Q는 전문가용 모니터로서 필요한 소양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 색온도가 누런 점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인데요. BenQ SW272Q는 BenQ의 팔레트 마스터 울티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팔레트 마스터 엘리멘트는 초기 버전에서 버그가 있었고 저도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팔레트 마스터 울티메이트는 테스트 결과 훨씬 사용하기 편하고 눈에 띄는 버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팔레트 마스터 울티메이트는 개인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용 캘리브레이터 센서를 대부분 지원합니다. 엑사이트 I1과 캘바이트 컬러 체커 그리고 데이터 컬러 스파이더 신형 장비들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컬러 리서치나 포토 리서치, 코니카 미놀타, 클레인, 제티와 같은 산업용 레퍼런스 센서는 지원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BenQ SW272Q는 포트라이트 사의 칼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레퍼런스 센서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즉색기를 사용하는 캘리브레이터들은 대부분 칼만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BenQ SW272Q는 현재 칼만으로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라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기에 앞서서 모니터 워밍, 예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모니터들은 전원을 켜면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밝기와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BenQ SW272Q는 처음 전원을 켜면 화면이 누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푸르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2시간 이상 전원을 켜둔 이후에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팔레트 마스터 울티메이트는 윈도우와 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켜면 모니터와 측색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의 타입 B 혹은 타입 C 포트를 통해 PC와 USB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HDMI나 DP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제 컬러 캘리브레이션을 선택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팔레트 마스터 울티메이트는 용도에 따라 몇 가지 프리셋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밝기는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sRGB와 Adobe RGB는 출력이 기반이라면 인화지의 밝기를 고려하여 120에서 200 하시면 되시고 웹 작업이 위주면 200에서 300 하시면 됩니다. 렉709는 밝기가 80 저장이 되어 있는데 실무상의 이유로
100칸델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 영상을 편집하지만 암실이 아니라 명실이라면 밝기는 200칸델라까지 올릴 수 있으며 감마는 2.2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수정된 값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되지만 안타깝게도 팔레트 마스터 울티메이터의 단점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컬러 스파이덱스 2와 같은 컬러 리미터 센서는 백라이트 종류에 따라서 분광 보정을 선택한 후 측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팔레트 마스터 울티메이트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요. BenQ SW272Q는 어도비 RGB를 지원하는 광색약 모니터라서 와이드 LED가 선택이 되어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BenQ가 알아서 와이드 LED로 선택해 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테스트 결과 보정치가 선택이 안 된 기본 모드로 측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비단 BenQ만의 문제는 아니며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동일합니다. 때문에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마냥 신봉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밝기는 6% 내외 더 어둡게 교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마젠타가 끼고 컬러도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스파이덱스2의 경우 위와 같이 수치를 조정해서 교정하시면 잘 교정이 됩니다. 분광 보정 차이에 의해 흰색과 RGB의 원색 값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RGB는 제가 흑색 휘도를 앱솔트 젤로가 아니라 0.4로 수정하였습니다. 앱솔트 제로로 하면 검정색이 더 어두워져서 명암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안부의 색이 조금 틀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흑색 휘도를 올리게 되면 검정색도 교정이 되기 때문에 색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전문적인 사진 출력 작업에 사용되는 어도비 RGB에서는 안부의 색이 중요하고 또 출력물의 경우 명암비가 300:1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흑색을 올리는 게 출력물과 비교하기 좋은 옵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섀도우의 색이 일관되지 못하게 튀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색 온도는 틀리지만 기본 컬러 모드에서는 섀도우에서 색이 일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칼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칼만 울티메이트 버전 5.15.2.10은 제대로 교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정값이 제대로 저장되지 못해 오히려 틀어지는 버그가 있어서 이 부분은 칼만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BenQ SW272Q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리뷰함에 있어서 몇 가지 쓴소리를 하긴 했지만 전문가용 모니터로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우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많은 모니터들이 USB 버그가 달려있긴 하지만 쓰기 불편하게 후면에 달려있어서 거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은데 BenQ SW272Q는 요 하단에 USB 버그가 달려있어서 지금과 같이 쓰기 편하게 달려있는 점은 높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용 모니터에 있어서 중요한 팩토리 캘리브레이션과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규율도 보정 기능과 같은 기능들이 잘 탑재되어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몇 가지 기능들의 완성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BenQ 행보를 보면 추후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1세대 BenQ SW 모니터를 리뷰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어 국내 최초로 그 문제를 언급하였고 그리고 꽤나 혹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BenQ SW272Q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모니터 혹은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